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일단 오전에 LFIR에 좀 빠르게 좀 문의를 해봤고, 그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잠깐 켰습니다. 일단 LIF 같은 경우에 아침에 빠르게 공시가 나왔어요. 9월 15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고 해서 정부가 LIF의 미국 배터리 진출에 대해 불허한 내용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9월 14일 매일경제 등에서 보도한 정부 LIF 미국 배터리 진출 불허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시입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자사의 양극재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 전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의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결정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의 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행이죠. 금번 심의 결과가 자사가 밝힌 향후 사업 전망, 신규 시설 투자 해외 진출, 신제품 개발 매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또한 자사는 해외 단독 진출을 포함한 핵심 기술을 보호할 여러 방안을 추가 검토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뭐 현대차 전기차에 대한 국내 정부의 대응 아니냐라는 썰도 있었고요. 또 이걸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나서는 또 전문가들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IR 문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보다도 정말 이제 LMF에서 제출한 서류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좀 미비한 좀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금번 심의 결과가 자사에 밝힌 향후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적어도 지금 이번에 제출했던 그 안건이 재심의 요청까지 벌써 두세 달이 지연되고, 또 다시 또 재심의 결과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두세 달 정도가 걸린다라고 해요. 그럼 빠르면은 네 달에서 늦으면 6월달 6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점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레드우드와의 그 조인트 벤처 건이 지연될 텐데, 왜 여기서는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적혀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저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납득이 돼요. 이게 정말 영향이 진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레드우드와 LNF의 그 조인트 벤처 건은 2025년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2022년 9월이잖아요. 근데 두세 달 정도 지연된다라고 해서 2025년에 이제 시작될 조인트 벤처 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일단은 저 말은 맞는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거죠. 조인트 벤처 건, 그러니까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벤처 건에서 협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LNF가 레드우드에게 양극재 만드는 기술을 전해주고, 또 레드우드에게 그만한 혜택을 받는 형식의 조인트 벤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술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보안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협약 조건이나 협약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갈지에 대해서는 IR 부서에서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뭐 직접적인 계약을 하는 그 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마 알기 어렵겠죠. 내용을 알고 있어도 알려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저는 좀 납득이 됐고, 그래, 좀 기다려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세 번째. 심의 시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재심의를 하면은 확실히 문제가 없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답변하기 어렵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뭐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제출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류상으로.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어제도 전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국가의 핵심 기술인데 보호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거를 뭐 심의도 없이 무작정 야 협약한다고 무조건 투자해 줄게, 아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정부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우리나라 그 국가 기술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조인트 벤처가 된다면은 사실 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주이기 전에 그래도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그래도 좀 잘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남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문의를 하면서 뭐 그래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정리를 했고, 근데 뭐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제도 예상했다시피 뭐 누구나 예상했겠지만은, 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야 뭐 한 7% 8%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 땡큐 아닌가요? 그 이제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땡큐라고 생각하겠지만, 현금 비중이 또 낮은 사람들은 땡큐한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얼만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고, 또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뭐 많은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이미 뭐 여기도 있고, 이거 기사 두 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제 9월 14일 날 5시 58분에 올라와진 이제 내용인데 어제 내용이죠. 여기 적혀 있는 부분. 산업부 기술 안보과장은 해당 기술이 국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보호, 유출 방지 조치가 부족했다. 저는 이거를 좀 순수하게 이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제 또 라이브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뭐 개미 털기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IR 부서에서도 어제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증권사 같은 데서는 미리 알았을 수도 있는 부분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 뭐 정부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불허 내용을 사전에 이제 그 뭐 최종 결정하는 자 또는 그 관련 부서의 내용 관련 사람들은 알 수 있었겠지만은, 이거를 시장에 누군가한테 뭐 의도적으로 알려주거나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하기 좀 힘든 설명이라 깜짝 뉴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R 부서에서도 어제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또 막 관련된 유튜버라든가 내 그 블로그들을 보는데, 이거를 뭐 미리 알았다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근데 미리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마치 미리 알았다는 것처럼 자기가 말했었지,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추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될 것 같더라,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IR 부서에 미리 전화를 해서 레드, 해외 투자권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 승인이 안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마치 미리 알았다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네이버 종토방도 그렇고, 어제 이전에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좀 쉽게 믿기진 않더라고요.
뭐 엄청난 내공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쉽게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안 그래도 IR 문의를 하면서 그분을 물어봤어요. 제가 어제 오전 11시에도 문의를 드렸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지 않으셨냐. 근데 어떻게 저런 기사가 떴고 또 네이버 정토방에서는 어떻게 저를 미리 알았다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냐. IR 부서에서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말한 적이 없대요. 물론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긴 해요. 그 가능성도 제가 아예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그게 또제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분들은 저는 좀 거리려고 합니다, 이 차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제 기사였고요.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 실컷 봤던 내용이니까 또 언급하긴 그렇고, 여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은 LNF 미국 공장 불승인, 증권과 부정적 사안은 아니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가 아닌 독자 진출 검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인트 벤처가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이 과거에 꼭 이제 2차 전지를 떠나서 과거에 다른 섹터의 업체들이 중국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진출을 하면서 실패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제가 글을 뭐다 나열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제가 기억하는 제가 몸담았던 조직도 미국 진출을 하면서 실패를 했던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단독 진출하는 거, 독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금 부정적입니다. 조인트 벤처 형식을 해서 나가는 걸 저는 좀 선호하지, 독자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멋있고 뭐 응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성공을 이루기에는 힘든 경영적인 환경이 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환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조인트 벤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건 LNF만의 문제는 또 아니다라는 것이 또 증권가의 하나의 증권가의 시각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만 문제가, 아니, LNF만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제 지금 진출 계획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컬 이런 업체들에게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LNF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저 이제 라이브를 켜기 전에 잠깐 읽었던 기사라서 잠깐 중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법상 배터리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은 전기차용 리튬 2차 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전고체 관련 기술 등인데, 이 중에 니켈 함량 90% 이상의 양극재를 대량 양산 능력을 갖춘 기업은 국내에서 LNF가 유일하다. 그리고 LNF와 향후 조인트 벤처가 아닌 독자 진출로 노선을 수정해서 미국 진출을 승인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인트 벤처를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불승인 의열에도 산자부는 보안 대책을 보충할 경우 재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전저 말을 좀 순수한 그대로 믿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다수 양극재 업체가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번 미국 진출 불승인이 LNF만의 개별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제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너무 그쵸.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저도 전 직장에서 뭐 저도 뭐 이제 제가 뭐 대리일 때 팀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많이 까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뭐 식약처라든가 뭐냐 국가의 그 기업과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또 승인받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미승인 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시 한번 반려당하고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LNF의 뭐 엄청난 약점이 노출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오늘의 이3% 하락,
뭐 이따 오후엔 뭐더 하락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보합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레드우드와 그 LMF의 협약 기간은 2025년부터 시작된다. 근데 지금은 2022년 9월이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 3개월마다 열리는 게 문제이라고 보이겠지만은, 두세 달 뒤에 다시 한번 승인을 신청하고, 또 두세 달 정도의 과정에 심사 기간을 거쳐서, 뭐, 승인만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야 대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강나무리님, LMF랑 에코프로비엠만 보유 중인데 어렵네요. 어렵죠. 요새 좀 장이,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토방 그래도 자주 보실 텐데 너무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금양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갖고 있어도 고민, 안 갖고 있어도 고민.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에서의 뭔가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 아, 더갈것 같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으셔서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대구 남자님.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알던 그 형님께서 거래를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방법을 유용하게 써먹지는 못했지만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5일선을 깼을 때 미련 없이 판단. 그냥 5일 이동 평균선 가지고 그냥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예측하기 힘들게 갈 때는, 더 이상 이제, 야, 이건 약간 좀 오버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갈 때는, 5일선으로 팔더라고요. 5일선 보면서 그냥 깨지면 바로 판다.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어차피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미래를 알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원래 이 내용, IR 문의한 내용을, 그 멤버십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 제가 오늘 정보를 구하면은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공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아침에 좀 하게 됐습니다. 대구남자님 카톡에서 봐요.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 아마 오후 3시나 그때쯤 또 라이브를 켤수 있으면 켤것 같아요. 아니면 오후 7시쯤. 네. 그때도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웃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정숙채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